사람들은 청동과 철이라는 금속을 이용해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먼저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요? 청동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주로 무기나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. 이 시기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부족장이 나타났어요. 부족장은 제사를 지낼 때 청동거울이나 청동검, 청동방울을 사용했습니다.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돌로 만든 농사도구를 사용했어요. 농사도구로는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 사용한 반달 모양의 돌칼이 있어요. 이 시기에는 큰 돌로 만든 무덤인 고인돌이 나타났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청동보다 단단한 철을 이용해 생활도구와 무기를 만들었어요. 철로 만든 낫과 괭이는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드릴 수 있게 했어요. 동시에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습니다.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이용해 마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. 지금은 어떤 생활 도구를 사용하는지 떠올려볼까요?